공습 사거리 봐. 15km. 대공포 진짜 빼곡하게 설치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 순영함 이런데도 크레인 떼고 그냥 대공포 박지. 근데 미국이었으면 여기에도 하나 설치했겠다. 이게 조금 눈물 나긴 해. 폭뢰 공습이 아닌 거. 잡선 스톡. 잡선이랑 요르크가 스톡인 건가? 님들 나중 되면 뭐냐? 폭뢰 투하하는 전함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사거리? 아시아하면 난 무조건 사거리 낄 걸. 근데 지금 유럽이라. 한번 해보려고. 근데 리뷰 영상에도 첫 번째 판은 아마 사거리일 텐. 아 사거리 말고 뭐냐 장전 꼈을 걸. 구티어 순영함 치고 이 15.6이면 많이 짧긴 해요. 차라리 장전 포기하고 사거리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피탐지는 진짜 환상적이다. 9.8. 아니 어떻게 대순 딱지 달고 이 9.8 피탐지를 줄 생각했지? 하를럼한테. 그냥 차라리 중순 딱지 달고 뭐야 순영한 분산 주면 됐던 거 아닌가? 사실 잘 모르겠어. 외양들에게 토르페도 보트야거 gedetecteerd. 비트버티야. 근데 얘는 사거리 짧더라도 피탐지가 좋으니까 그만큼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띡띡띡. 아니 왜 나 그거 하니까 그거 생각나지 왜? 요로결석인가 그 만화. 이거 보시오 여러분들, 집탄. 이게 어떻게 하를럼에서 볼 수 있는 집탄이란 말입니까? 8발. 아니 9발 중에 8발을 맞춘다니까. 이건 기적이야. 아 진짜 이거 집탄 하나 좋아지니까 플레이가 너무 행복해져. 맞아 연구처 베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 또 8발? 미친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강력해진 거야 네덜란드. 집탄이 계속 50% 이상 명중을 하는 거지? 이건 사기다. 또 불. 앞에 있는 부스카 마사시오니까 쫄 거는 없겠죠?
좌판 30에 측면 50. 어떻게 페트로보다 단단할 수가 있지? 잘가. 네, 아래쪽이 개박살이 났네. 왠지 스폰이 바뀐 기분. 오. 아, 근데 진짜 편해요 타는 게. 근데 입수 난이도 생각하면은 편해야지. 플레이 스타일도 안 바뀌었는데 연구쳐? 요한도 대순이라고 하긴 애매하지. 솔직히 대순 이름값 하는 거 레후 하나밖에 없지 않나? 기관통? 아, 유아미 갑판 두꺼웠지. 아니, 구축함한테 네 발을 맞춘다니까요, 님들. 혁명이야, 혁명. 아. 이불? 운빨 지렸고. 부포 이어미네. 나 이제 처음 맞았네. 어? 이거 연속. 아, 니가 먹으면 어떡해 그거를. 이제 카이팅 하면 되나? 알자스네. 유럽은 어떤 곳일까? 이번 판 짭선 둘 다 스톡이네. 아, 너무 위에 썼다. 이거 조준원 커요. 그 저보다 살짝 레후보다 클걸? 조준원이. 니 레이더 있잖아. 뭐 하시는? 여기만 게 더 중요한 걸 같은데.
근데 뭐 15.6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짧진 않죠? 아시아가 아니면? 스트라이크 노리니? 축하한다. 얘네 둘만 잡으면 이기겠다. 근데 주력딜 대부분이 여서 나온 거 보이시죠? 주폭 게일불 8발 명중 지렸다 정말로. 불! 아! 불! 아! 나랑 해적을 해줘. 나야 좋아. 나 얘 그 뭐야 부포 측면으로 버티지 않나? 아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암에 안 걸려. 그 하룰롬이랑 이런 애들 탈 때마다 느꼈던 그 응어리가 사라지는 느낌. 근데 진짜로 그 주포 분산 바꿨다 이 하나가 그 함선 인상을 이렇게 바꾼다니까. 엄청 좋아. 근데 석탄이었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아 이게 영구차로 가네요. 내가 이거 자원만 아니면 진짜 추천할 텐데. 아니 왜 자원으로 고로시를 먹인 거지? 발레이오처럼? 스팟됐다 지금. 나도 스팟됐다. 레이더 쪽 레이더 쓰긴 했니 얘? 레이더 없나? 아니 근데 있는데 아니 요즘 전체적으로 그 신규 함선 출시가 이상해. 자꾸 토큰으로 불어 얘네. 왜 니가 리로드?
어딜까? 첫 공개하고 반년 뒤에 푸는 건가? 아 근데 아까랑 심화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팔굴전 지금 온라인에서 하나 빼고 다 출시했잖아. 189랑 256 걔네 무기공함 있을걸? 별로 갔나? 아스파 꺼졌다. 야 근데 나 무슨 17불 컨커러 탔어? 라이언이야 이거? 이거를 코인을 넣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엄마? 나와! 아씨! 이거를 시간을 잡아먹네. 아, 근데 반스페이크 진짜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1등 바보같은 리슐 32mm 딸이 들고 있고 상대편에 네덜란드 배가 있는데 이거를 헤드온을 한다? 이거는 자살 신호거든. 진짜 연구처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저 공습으로 불 붙인 것도 몇 개 없을걸요? 히트도 13개밖에 안 되니까 다 이거 주한프로 붙였는데 이번 판이 이 화재 RNG가 좀 역대급으로 돈 것 같은데?